안녕하세요. 포토그래퍼 서영민입니다. 오늘은 캐논 EOS R과 함께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있는 실전 야경 방법에 대해 공유할까 합니다. 뭐 막연하게 뭐 야경하면은 와 굉장히 뭐 어려운 사진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시대가 바뀌고 카메라가 좋아지면서 약간의 그 메커니즘만 알면은 누구나 쉽게 야경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야경 촬영 방법, 포인트 공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. 큐! 우선 야경을 찍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삼각대는 필요하겠죠? 오늘 사용할 메인 카메라는 짠 EOS R입니다. 캐논의 풀프레임 카메라고 되게 작지만은 또 풀프레임 카메라이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좋고 촬영 시 편의사항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른 그런 고사양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캐논의 EF1635 이 렌즈를 메인으로 사용할 거고요. EF135mm F2 렌즈를 서브로 준비했습니다. 원래 야경이라는 게 한 노을 질 때부터 시작해서 노을을 다 찍고 좀 더 존버를 해서 야경까지 찍었을 때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데 낮에 비가 와서 하지만 구름의 디테일이 너무 이뻐서 한번 야경 촬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. 사람들이 막연하게 야경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. 알고 보면은 일단 감도를 ISO를 최대한 지금 한 100 정도 낮추겠습니다. 이게 감도를 내린 이유는 감도를 내릴수록 입자가 좀 고와지고 화질이 상승합니다. 하지만 감도를 내리기 때문에 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에서 제약이 발생하죠.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초단위로 내립니다. 밝아지죠? 그렇죠? 지금 30초까지 내렸는데 이 30초란 의미는 뭐냐면은 이 한 장의 사진을 이 30초 동안 길게 찍는다는 뜻입니다. 때문에 이 물의 흐름이나 이런 구름의 흐름들 그런 것들이 어떤 궤적으로 표현되겠죠. 하지만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내렸더니 이렇게 노출이 너무 밝아집니다. 그래서 이 조리개 F값을 조여서 적정 노출이 나올 때까지 조여서 맞춥니다. 살짝 언더로 찍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타이머를 통해서 한 2초 정도 세팅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 30초 동안 이 하나의 장면을 길게 촬영을 하게 되는데 또 조리개까지 조였기 때문에 이 갈라짐이 샤프한 장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삼각대 이 중앙에는 이 후크가 있습니다. 이 후크에 이 가방등을 걸어서 이 삼각대를 좀 안정적으로 좀 무겁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좀 흔들리지 않게 이런 미인 삼각대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좀 효과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같은 장소지만은 이렇게 카메라를 땅바닥에 거의 삼각대를 최대한 내려서 이렇게 로우 앵글 촬영을 할 경우에 이 반영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혹은 반영이 강조된 그런 장면을 남길 수 있습니다. 보통 야경 촬영을 할 때 광각 렌즈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135mm 이 망원 렌즈를 써도 굉장히 좀 단단하고 직선적인 뭔가 좀 묵직한 장면을 남길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뭐 이 필드가 큰 곳도 있잖아요. 뭐 남한산성이나 뭐 비밀의 정원 그런 유명 포인트에서 이 망원 렌즈가 풍경 렌즈로서도 굉장히 쓰임새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한번 결과물을 보시겠습니다.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망원 렌즈가 단순히 멀리 있는 것을 뭐 당겨 찍는 그 역할도 있지만은 굉장히 장면 자체가 왜곡이 없고 직선적입니다. 이 망원 렌즈는 특유의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고 물론 당연히 멀리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당겨 찍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. 그리고 EOS R에는 이 타임랩스 기능이 있습니다.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서 타임랩스 동영상 이것을 설정해 놓고 뭐 4K도 있고 FHD도 있는데 뭐 풀 HD가 좀 더 부담 없겠죠. 이것을 해놓고 촬영 매수, 인터벌, 노출을 프레임별로 할 것인가, 첫 프레임에 고정할 것인가 이것을 정해놓고 찍을 때 화면이 뭐 켜질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그 설정, 그리고 촬영할 때마다 소리가 날지 안 날지 이것을 설정해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. 전에 찍어둔 그 타임랩스 영상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야경하면 사람들이 뭐 보편적으로 타임랩스를 많이 찍으시는데 타임랩스가 아니더라도 EOS R에 이런 슬로우 모션 고속 촬영을 또 야간에 찍을 경우에 굉장히 좀 감성적인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뭐 야경이라는 게 결국에는 밤에 찍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
이곳은 평화의 공원에서 이렇게 한강으로 빠지는 구름다리입니다. 완전 하늘 멋있죠? 이렇게 저희로 쪽에 방향해 보이고, 그리고 자연스럽게 장노출 촬영을 통해서 이 멋진 하늘과 이 자동차의 궤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사진을 볼 때 좀 가운데가 좀 심심하잖아요. 이럴 때는 제가 가운데 서가지고 한번 이 핸드폰 불빛을 한번 궤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야경을 찍을 때 배경과 걸어 찍고자 하는 이 피사체의 노출값 차이가 좀 클 때가 있습니다. 자,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켜시고 이렇게 주변에다가 장노출 촬영을 할 동안 이렇게 빛을 뿌려줍니다. 이게 일종의 라이트 페인팅인데 이렇게 해주면은 배경과 피사체의 노출값을 최대한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야경을 찍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수평을 잘 맞춰야 합니다. 주제를 정하고 뭐 그런 걸 뭐 거창하게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상하 좌우 직각과 수평을 잘 맞춘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지 최대한 안정적인 장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캐논 EOS R과 함께하는 실전 야경 방법에 대해 공유했는데요. 뭐 굳이 특별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익숙하고 그리고 안전한 장소, 그런 곳이라면 충분히 야경 장소로서 손색이 없고, 이런 캐논 EOS R의 직관적인 조작법을 통해서 이렇게 장노출 혹은 뭐 다양한 영상 그런 기능을 활용할 경우에 누구나 쉽게 야경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뭐 야경에 대해서 막연하게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경 굉장히 쉽습니다. 무엇보다 EOS R 자체가 이 LCD에 보이는 그 장면들이 그대로 결과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찍고 확인하고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없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뭐 결국에는 사진 자체를 좀 즐기고 좋아했을 때 좋은 사진이 나오겠죠.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서영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